날라서 고파하기로 뭐 허터파기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콘텐츠가 뭐냐면 바로 민물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싸나운 생선 바로 가물치를 잡아서 회로 먹어보자.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물 생선은 거의 회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디스토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되면요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도 갓 잡아 올려서 바로 회를 썰어서 먹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잡아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물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갈시를 같이 가요. 레츠 오. 그 속초에서 운전해서 연천까지 지금 가야 되거든요. 속초 연천이면은 3시간 반 낫댔네. 여기지? 자 여러분 지금 야밤에 체니 아빠님네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나물치 사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렁브리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가물치 사냥했는데 이번에는 혼자 왔다. 뭐야? 안녕하세요, 맹물동아입니다. 뭐야 언제 왔어요? 형님 언제 왔어요? 네 우리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로고입니다. 와 뭐야 로고. 자 여러분 이렇게 4시 갈게요. 혼자 걸렀네. 자 간밤에 여러분 가물치 사냥합니다. 형 뭐 잡으세요? 형 가물치요? 나는 쏘가리. 보고님은요? 형 가물치야. 라떼다. 와 여기 정글이네요 형님. 정글. 이게 어디요? 어쩐지 무서운 관상이었어. 오늘 근데 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완전 흑금이에요. 자 이건 오늘 가물어 족대로 때려 박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체니 아버님이 계십니다. 형님 화이팅! 화이팅? 와 그리고 좀 보이는데요? 여기는 고인물이고 여기에 가물치가 들어와 있던 적도 있나요 형님? 아니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타이어? 타이어 사이에 원래 메기 같은 게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예요 형님? 가물치 아니에요 이거? 동사리. 여러분 전 저기서 뭐를 봤습니다. 뭐가 있는데 말조개인 줄 알았는데 돌이네. 버려. 와 이거 물이 안 보인다. 수심 깊은데? 먼저 갈래? 아니요 형님 먼저 가세요. 야 이거 여러분 오늘 진짜 쉽지 않다. 가물치야 안 숨어있니? 한 마리만 숨어있어. 한 마리만 작아도 돼. 저쪽에 보시면은 지금 돌고기나 뭐 갈견에 이런 애들 많아요. 보건에 저희가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자 아니에요? 지금 협력해야 돼. 하나 잡아서 반 나눠도 일단 먹을 수 있잖아. 그래요. 자, 꼬리 가져갈게요. 꼬리 가져가세요. 형이니까. 자, 뭘 발견하였습니다. 들어왔어요? 야! 자, 꼭지 잡았는데 이게 약간 민물의 우럭 같은 느낌이고 육식성이라서 키우면 재밌다고 합니다. 자 들어와라. 들어왔어요? 아니. 형님 실수도 하시네요. 나도 사람인데. 지금 보건님 가물치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기품을 말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천까지 3시간 동안 운전해서 왔는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살아볼만한 삶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구라이어리 발 록같아. 이제 제발 나와 리치네키야. 너 나오면 진짜 10시간 동안 푹 고아버린다. 여깄니? 없네. 어디? 가물치 있어요? 족대 저한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물치 저기서 발견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접영 중이에요. 아니 잠시만 나도 무서워. 바닥이 안 보여서. 어디 갔어요? 흙탄물 전 뻗었어요? 있다 저 보이시죠 여러분? 오케이 육지 건버. 생도형 먹기 딱 좋은 사이즈다 이거. 이야 육지로 밀어내는 거 아주 좋았어요. 제가 이 기술만큼은 안 쓰려고 했는데 이형 도시락이네. 칭찬해주면 항상 이래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 넘어. 자 이제부터 저랑 보고님이 경쟁이 시작됩니다. 반띵도 할 수 있고. 와 힘이 너무 세다. 들어가라. 두툼한 게 먹기 좋겠다. 번지랄게. 그거 썼으니까 이거 놔줘 이용권? 여러분 이제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일단 컨텐츠 성공시켰는데 아직 성공 안 시켰을 수도 있어요. 일단 보건님이랑 저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한 마리만 더 잡자. 가물치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물치는 항상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번에도 두 마리나 큰 거 잡아가지고 한 마리 놔줬었는데 그거 놔주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풀걸 리발. 저거 가물치 아니에요? 동사리네. 저 동사리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동사리 잡는 거야? 동사리 잡을 수 있어요? 쳤어요. 나중에 잡을게요. 피라미드 보시면은 이건 전부 다 가물치 먹이거든요. 왜? 가물치? 농어라고요? 모르겠다니까. 모르겠다. 족대 배달 왔습니다. 손으로? 놓쳤어요? 이거 크다. 아바가살이. 얘 쏘는데 괜찮으세요 형님? 안 괜찮아. 그래가지고 안 잡으신 거구나. 어쩐지 뭔가 티났어요. 가물치예요? 도망갔어요? 가물치 또 나왔답니다. 자 여러분 가물치 여기 있죠? 아 밑에 틈이 많다. 야 도망가지 마.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건 못 잡죠? 너무 쬐금했어. 안 잡으신 거죠? 뭐에 한입 걸렸는데. 한입이라도 먹고 싶다. 아니 보건님 올챙이 아니라 가물치 놓쳤어요. 와 진짜 없었는데? 가물치가 없었어요. 보건님은 흘렸잖아요. 가물치 흘려? 이거 뭐예요? 그거 물자라고 버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물치를 놓쳐가지고 여기서 다시 가물치를 잡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올챙이가 잡히면 안 되는데? 있어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와와 여기 너무 좋네 형님. 죄송합니다. 와 진짜 잘했다. 와 형님 저쪽으로 아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이제 말할 수 있겠다. 욕할 뻔했어 임마. 꼴챙이에 정신 팔려가지고. 자 다시 포인트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탐험 시작해볼게요. 써가리 금지 체장이 몇 센치예요 형님? 21cm. 가물치는 없죠? 가물치는 없던 걸로 오케이. 근데 얘 좀 활발한데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좀 다친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쳐서 안 잡았어요 여러분. 놓친 거 아니에요? 갈견에 한 마리 있거든요. 얘는 안 다쳤으니까 안 놓친다.
조심히 가. 얘도 봐준 거예요. 다쳤네. 가물치야, 수풀에 숨어있는 가물치야 어딨니? 그리스가 왔어요. 얼른 나와 리발레카. 포인트 이동했는데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는 좀 고기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굴살이 굉장히 셉니다. 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뭐 고기 하나 있거든요? 슬러지네 리발. 뭐야 이거는. 자 이런 거 여러분 잡혀가지고 고기들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다 빼내야 돼요. 아이고 나쁜 느낌도 이런 거 좀 치우고 가지. 버린 느낌 리치 느낌. 자 여러분 민물의 악어라고 불리는 동사리입니다. 보이시죠? 얘도 육식성이고 이가 굉장히 사나운데 지금 제가 벌써 길들인 것 같아요. 움직이질 않네. 놓쳤어요. 김상만 같은 느낌. 어이구야. 그리고 우선 여기 왜 있냐. 무서워. 얼른 가야지. 아이코 개구리야. 거기서 대가리만 숨으면 모를 줄 알았니? 일로 와봐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바로 방생. 개구리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금 2천만 원 또 들어맞습니다. 자, 붕어 한번 잡아볼게요. 일로 와! 붕어 따갑다. 아, 붕어 지느러미 되게 따갑네요, 형님. 그러니까요. 고무장갑 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찔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절대 쫄진 않았어요. 그래도 라존심 지켜야지. 자, 이렇게 물이 맑고 아주 이쁜 지역에는요. 참다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참다슬기예요, 여러분. 고체달슬기, 참다슬기 아니네. 아, 고체다. 버릴게요. 또 보시면 요런 맑은 데에는요. 자, 말조개가 뒤졌어요. 에그머이나 저거 뭐야 에그머이 갈게요 그냥. 말조개 크다. 자 요게 말조개 또 뒤졌네 리발. 너 보자 너 살아있니? 리발 나사. 동사리 엄청 큽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도 약간 가물치 느낌이다. 진짜 잡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꺼져라 그냥 정 개떨어지니까. 자 그럼 메기입니다. 메기 도망갔어요. 나오라는 가물치 안 나오고 동작의 메기 이런 약간 쉬엄난 레기 종류만 나오는데 나랑 비슷한 레기들이구나. 자 여러분 이건 진짜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말조개입니다. 민물조개죠. 이거 먹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맛 더럽게 없다고 합니다. 물수제비 두번 팀 같다. 자 여러분 저기 물고기도 보이시죠. 저거 싹 다 피라미드입니다. 어쩌라고 가물치. 이 피라미드 먹으러 올 것 같은데. 강대! 오. 개 미쳤는데? 빵님 이거 줄 테니까 나 가물치 가져가. 죄송해요 이거 가지세요. 가물치야 어딨니? 좀 나와라. 진짜 지친다. 좀 나와라.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붕어요? 전 붕어 따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얼척이었어요? 전 붕어 따위 거의 가지 않습니다. 붕어 5자 된 것 같아. 5자요? 전 가물치만 움직입니다. 저 수풀 있죠? 저쪽이 느낌 좀 좋고 여기쯤에 한 마리가 지금 숨어가지고 또아리 틀면서 나 보면서 혀 낼름내름 그러고. 아 그건 뱀이구나. 자 잡혀라. 들어갔어요? 오! 와, 지렸다, 지렸다! 야, 쏘가리 멋있다. 꼬리, 왜 움직여가지고? 왜? 오이씨, 뭐야? 도련배인 줄 알았는데. 알뱀 것 같아. 이 정도 사이즈 알배요? 큰놈이면은, 지금 잡으면은 하얀 물 나와요. 렁액. 여기 찔리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아, 이 지느러미에요? 그러네. 아쉽지만,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했으면 바로 먹었어요. 자, 여러분, 동사리 한 마리가 물 밖에 나와있거든요? 살아있는데? 이게 약간 민물 아구라고 해가지고, 이빨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근데 얘 왜 나와 있었던 거야? 더웠나봐요. 가. 그래. 팔팔해요, 팔팔해요.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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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저기, 저기, 저기. 자, 여러분, 가물치 바로 나왔습니다. 아, 대장님, 채니 형님이 가십니다. 이거 100%죠, 형님? 부담 준다되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역시!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 똑같다, 아까랑.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살려줘. 아니, 뭔가에서 그냥 딱 봤는데, 뭐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그래, 친구 같다. 싸우지 말고. 어우, 야. 펀치랙이야. 너네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아주 잘 지낼 거야. 물지 마라, 나. 얘가 미국 혁명으로는 스네이크 헤드라고 해서 뱃머리랑 닮아서 스네이크 헤드라고 부르는데, 야, 사이즈 둘 다 너무 비슷한데? 들어가 봐. 방금 잡은 애가 조금 더 통통하고 큽니다. 제가 보건님보다 동생이니까 큰 거 가져갈게요. 들어가, 이래기야. 닫아버려. 몸이 걸레차기 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봐야 다시 3시간 더 운전해서 가야 되나. 라삭라삭. 오늘은 진짜 핑구에 나오는 물개 닮았네. 자 여러분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시각이 새벽 3시여가지고요 지금 은혜는 자고 저렇게 저거 반기지도 않네. 자 여러분 제가 왜 화장실로 왔냐. 바로 이 가물치를 살려놔야 되는데 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자 근데 살려놓을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내일 은혜가 일어나기 전에 가물치 안 치우면 저 맞아 뒤져요. 계속 러버인 눈치보다 이제 은혜 눈치를 보네. 자 여러분 가물치는 생명력이 좋다 그래서 여기 물만 받아두면 오래 산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욕조에 하루 정도만 키울게요. 워터 야. 오야야야 엄청 빨. 오야야야 가만히 조용히 해. 은혜 깨면 뒤져 그냥. 야 가만히. 오 씨. 리발레. 야 미안해. 오. 좋지. 너의 새 보금자리야. 어때? 자 나도 이 욕조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쓰는데 너 운 개좋다 리키야. 야 물 마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친 가물치 파라다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인데 은혜가 보통 10시에 일어나거든요. 자 10시 전에만 제가 이 녀석을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만 빼놓으면은 전 은혜한테 뒤질 일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자. 잘 자. 아 참 너 아까 보니까 좀 더럽더라. 내가 목욕 시켜줄게. 어때 시원하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얼굴 신났네. 얼굴 신났어. 꼬리랑 아우 지느러미 춤춘다. 보다 보니까 귀여운데 키울까? 은혜한테 맞아 댐져요. 자 여러분 아침이 됐습니다. 지금 은혜는 방에서 자고 있고 지금 바로 욕조에 있는 가물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발 잘 살아. 아이 야이 새끼야! 지금 먹을게. 뱀이야? 물고기. 저기 두 여자분 은혜 가물치 귀엽지? 구멍이가
같아. 구렁이? 그럼 영상 좀 찍어줘. 쟤 먹어야 돼. 자, 여러분 지금 가물치 보여드릴게요. 오, 야. 오, 하루 동안 다 적응했네. 아이고, 롱도 사셨어요. 아이고, 팔자 좋다. 괜찮아, 미안한데 곧 포 떠질 거야. 잡는다. 와, 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욕조 청소해라. 아, 일단 물 빼야겠다. 뭐야, 가물치 소리야? 어, 무서워. 얘 물어. 자, 여러분 다시 갈게요. 야야 상관아 괜찮아. 아, 옷 다 젖어. 아이씨. 여기서 좀 기절을 시키자. 아, 여기서? 어어. 어, 좋다 좋다. 엉덩이 어딨어? 여기. 어디? 아니야, 와, 상관이 놀랐잖아. 알아듣는다고, 쟤 사람이잖아. 몽둥이 겁나 큰 거 찾았다. 쟤 한 방에 죽인 거야. 은혜야, 나 갔다 올게. 하고 밤에 올게. 좀 기다려. 조심해. 어. 내가 이겼어. 다음은 넌가. 와, 장난 아니야. 와, 한 번에 절대 안 죽어. 와, 다 젖은 거 봐. 지금 얼굴 물띄고 봐. 아, 너무 세다.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갑자기. 가물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 진짜.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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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죽어! 죽어! 와, 기절 잠깐 깼었나 보다. 오, 몽둥이 어딨어? 왜 땡콩 내려? 자, 여러분 일단 이 가물치를 제가 하루 동안 살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로 해서 먹을 겁니다. 나머지는 연어 타다 깨면 생연어 위에 그냥 토치 쫙 해가지고 먹는 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반반해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 그러려면 일단 이렇게 손질 들어갈 거예요. 가물치는 힘이 엄청 세고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입니다. 예전에는 가물치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정력에도 좋고 몸에 굉장히 좋아요. 동의보 가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좋다 그랬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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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치즈에 좋다고 합니다. 치즈야이씨자 그래서 가물치 포를 바로 뜨기 전에 가물치는 비늘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위로 비늘을 벗겨주면 굉장히 편해요. 비늘 비늘 비늘. 와, 여기 쫙쫙 지금 색깔 완전 다르죠. 호피 무늬 같은 게 다 벗겨집니다. 이야. 자, 이렇게 비늘 다 쳤으면은 여기 지느러미 있죠.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자, 이쪽 지느러미도 라삭, 여기도 라삭, 팔 지느러미 라삭. 자, 그리고 원래 손질할 때 배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위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이쪽에 얘네 물때 있거든요. 가위로 끊어줍니다. 네, 가운데 있죠.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안에 내장이 바로 나와요. 어이구 무시라. 자, 여기부터 내장 빼는 거 굉장히 잔인하니까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라삭 라삭 내장 빼버리기 라삭 라삭. 자, 여러분 내장 다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가물치 포를 딱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싹 떠볼게요. 움직이지 마. 또 딱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너가 움직인 거지? 어, 내가 움직인 거야. 자, 뼈 타고. 이야.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가물치 회 한 점 먹었었는데 가물치 회가 진짜 특이한 게 육고기 같아요. 되게 쫀득거리고 살이 안 흐트러져. 불에 닿아도 도저히 안 믿어? 먹기 싫어. 먹일 거야. 자, 이렇게 포를 떴으면 이제 껍질 벗겨줘야죠. 손잡이 딱 잡고 여기야 기어라차 여기야 기어 여기야 기어 라삭 사무라이 제리아스. 지갑 만들어. 네. 싫어. 던질게 머리로. 여기 찔레레레. 자, 그리고 옆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이제 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라삭 사무라이. 자, 그러면 여기는 싹 다 살입니다. 뼈 느껴지는데 여기? 여기 가시가 느껴지는데 그냥 먹을게요. 자, 냅킨에 올려갖고 수분을 빼줄게요. 여기 다 이거 뼈네. 오케이. 오우 야 예스. 이거 봐봐, 이게 다 뼈야. 지갑 만들어. 호이쭈. 여기야 기어라차 여기야 기어 라삭 사무라이. 예. 뒤진다. 왜? 내 머리. 자,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선한 회가 나왔는데 수분 살짝 빼줄게요. 오, 다 먹을 뻔했어. 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어디요? 커피 한 잔 하고 와야지. 너 이거 찍고 있어? 얼마나 숙성되는지. 잘 찍어. 카메라 끄지 마. 오늘 밤 바라보. 막걸리 사왔습니다. 여러분 민물고기 때문에 가물치 잡내를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걸리에다가 한 3시간 정도 가물치 회를 절인 다음에 짜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막걸리를 딸 건데 그냥 딸 수 없죠.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따볼게요. 제가 술 못 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알습니다. 주량이 딱 소주 한 잔인데 술을 못 먹는 대신에 이런 개인기는 많아요. 뭐 이거 라떼인 거지. 야.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발로 돌려차서
자, 여러분, 그래서 수분기를 쫙 빼 가물치 포를, 이야, 한번 만져봐. 진짜 쫀득쫀득해. 아니, 이렇게 눌러야지, 잡고. 안 부서져. 아니, 무서워. 뭉! 냄새에서는 약간 흙비린내 나요. 약간 그 민물고기 잡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다가 발로 차가지고 롯나 멋있겠다 한 막걸리를 쫙. 오우. 자,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이걸 보고 가물치 살을 막걸리에 빤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 빨아 주변을. 자, 라가리 닫고 냉장고에서 딱 3시간 정도만 빨아볼게요. 오케이. 3시간 뒤에 막걸리에 빤 저 가물치 회를 또 빨아가도 다 빨아 그냥 주변을 라삭라삭. 3시간 경과 결어. 자, 여러분, 이렇게 막걸리에 빨린 가물치 회는, 자, 여기요, 네킨 했죠? 요거를 남자답게 찢어. 멋있어? 아니. 카메라까지 흔들 필요 없잖아. 자, 어우, 야, 뭔가 이게 딱딱한 느낌이다. 자, 여기 네킨에 아주 잘 스며들게 막걸리를 쫙 빼줄게요. 이야, 그냥 막걸리인데? 먹고 취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 이렇게 쫙쫙 빼줘야 돼요. 아니면은, 저 오늘 만취해요. 마실래? 뭐 마셔. 간 디스토마 걸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다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가물치는 좀 두껍게 썰어도 괜찮거든요? 야, 이거, 그럴싸한데? 자, 여러분, 이렇게 가물치 회가 일단 완성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참기름을 쫙, 와. 그리고 요 깨 있죠? 자, 깨를 요렇게 딱 뿌려주면은, 미안해, 흘렸어. 여러분들 지금 은혜 표정 안 보이시죠? 거의 저 죽이기 직전입니다. 자, 일단 가물치회 완성됐습니다. 이야, 일단 비주얼 지리죠? 이거 그리고 썰 때 너무 쫀득한 게 느껴져요. 그죠? 빨리 추배해라. 그냥 개 빨고 싶다. 빨리 추배해라. 자, 그리고 아직 타닥기 남았죠? 자, 타닥기로 써는 거는 얇고 넓게. 오케이. 점점 작아지는데요?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요 타닥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위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와야! 자, 요 약불로 해서 위에만 싹 익혀주는 거예요. 와, 야야. 쥐야! 자, 여러분, 개 짖는 소리와 함께하는 타닥기입니다. 야, 그만해, 이상아. 자, 원래 다른 식당 가면은 타닥기 할 때 뭐 아름다운 노래 소리 나죠. 재즈 음악이라든가. 여기는 개 소리 좀 그만 내라. 자, 이렇게 한번 했으면 반대편도 조사. 자, 요 타닥기는 요 나무 그릇에다가. 이야. 자, 그리고 타닥기에다가는요, 데리야끼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굿보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물치 회와 가물치 타닥기가 완성됐습니다. 디스토마 주변에 디스토마. 남편 이런 모습 보면 어때? 롯 같아. 자, 여러분, 먼저 맛있어 보이는 타닥기 먼저 하나 먹을게요. 일단 좀 작은 거부터. 제가 살면서 치질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타닥기나 어쨌든 가물치 회가 치질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고, 또 임신하기 전에 여성분한테는 가물치를 한 8시간 동안 푹 구워서 가물치 곰탕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굉장히 괜찮다고 해요. 조만간 해줄게. 자, 일단 타닥기. 야, 가물치 타닥기 처음 먹어보네. 자, 바로 먹고요. 추베르. 와, 디스토마 걸려도 돼. 여러분, 타닥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면 열을 가했기 때문에 디스토마나 비브리오 펠칭 애들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열을 가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나 연어 타닥기 엄청 좋아하잖아. 연어보다 훨씬 맛있어. 한번 먹어볼래? 아니.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더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큰 거 갑니다, 큰 거. 라무치 타닥기 추베르. 와, 가물치 살이 진짜 육고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은 색깔도 돼지고기 같죠? 항정살 같다. 항정살 같지. 그리고 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안 찢어지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여러분. 찢어진 날도 있고 안 찢어진 날도 있는 거예요. 빡! 진짜 안 먹어요? 우리 집 욕조에 있던 애를 먹을 수 없어. 아, 너가 어제 거기서 떼뺏겼잖아. 은혜 떼 추베르. 와, 때라고 생각해도 맛있어. 아, 진짜로 최고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회 한번 먹어볼게요. 회는 저번에 잼니 아빠님 때문에 잠깐 먹었었는데 참기름만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여기다가 요 마성의 쌈장 있죠, 요거 딱 올려가지고. 조금 떨린다 이거. 타닥기는 당연히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떨려요. 자, 바로 먹고요. 추베르. 이야, 소리 들리지? 뒤쩝쩝대는 소리 아니야? 쩝쩝 소리 하나도 안 내는데? 가물치 소리야? 이게 회가 광어에도 냉간하게 신선하지 않으면 약간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지금 탱탱한 느낌이에요. 새콤달콤 마이쮸 이런 거 그냥 찐덕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미쳤다. 제일 큰 거 한번 먹어보자. 이게 제일 두껍고 실하네. 뭔가 쌈장이 점점 더 많이 바르라는 건 약간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참, 가물치 회 물론 디스토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나서 디스토마 약을 약간 먹는 것도 좀 권하긴 한데, 사실 근데 양측은 진짜 괜찮고 자연산도 정말 신선한 게, 그 비닐 잘 벗기는 개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대량으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정말 소량으로 음식점 가서 드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요, 채널 삭제. 초베르.
와, 우와, 안 잘라져. 너 왜 계속 비웃어? 안 잘라지면 어떻게 먹어? 몰라. 와, 너무 맛있어. 잠깐만. 간장에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간장. 언졸, 언졸. 요것도 똑같은 살인데 여러분, 요건 약간 다르게 느끼라고 새꼬시 느낌으로 다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살입니다. 뼈 없어요. 요 새꼬시 한번 먹어봐야겠다. 자, 새꼬시 초베르. 맛이 없어, 새꼬시. 새꼬시는 식감이 나쁘지 않은데 일반 가물치기보다는 조금 딸려요. 뭔가 추베르 외치기 아까운. 아, 새꼬시로 자른 거는 막걸리 향 개난다. 여러분,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술 잘 못 드시고 온몸 빨개지고 당 기능이, 술 해독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음주하면 걸려요. 절대 운전대 잡지 마세요. 가물치 막걸리에 빨고 나서 빨아 빨아 제껴 추베르. 자, 세 개 갑니다, 세 개. 세 개 쫙. 너무 많이 찍었다 생각했지. 여러분, 저 짠 거죠.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추베르. 와, 아니 진짜 그냥 민물고기만 아니었으면은 먹어보라고 했을 것 같아. 민물고기에서 먹어보라고 못하겠어. 디스토마 때문에. 그럼 너는? 난 영상 찍다 죽어도 돼. 와, 이 꼴도 꼴도 황해. 너무 맛있어서 잘 씹히고 먹... 너 1등이다. 끝난 거야? 응. 빵이요!